안녕하세요. 엠스톤의 정승호 이사입니다. 지금 비상벨 보이스라고 해서 새로 나온 신형 리비전 3 모델로 자,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. 얘는 간단해요. 뭐 이렇게 가변 저항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오디오하고 이런 식으로 오디오 인, 아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접점 따로 있고요. 자, 이거를 이 라인을 따라서 카메라에, ANT 카메라, 오디오 인아웃 이렇게 꼽아줬어요. 자, 지금 보시면, 지금 마이크로, 방금 테스트입니다. 일단 스피커 볼륨이 너무 커서 소리 정도는 어느 정도가 나냐면, 비상 신고 받았습니다. 이 정도 소리. 그리고 자, 비상벨에서 말을 할 때, 자, 이 정도 거리잖아요. 도와주세요. 도와주십시오. 자, 마이크 쪽에 이 정도. 상황실 스피커에는 이 정도. 가까이 되면 이제 더 많이 크게 들리겠죠. 카메라 스피커를 더 올려도 되고요. 자, 요런 정도 퍼포먼스고요. 자, 그리고 비상벨 쪽으로 이제 마이크를 한번 켜볼게요. 제가 마이크를 온을 시키고, 자, 도와주세요. 자, 이거는 지금 같이 돼 있는 공간이니까 파울링이 큰 거고요. 자, 제가 스피커를 끄고, 자, 도와주세요. 이 정도 소리가 되죠. 도와주십시오. 자, 마이크 볼륨이 너무 크니까, 뭐, 이런 데서 마이크를 좀 줄여도 되겠죠? 캡처를 줄여도 되겠네요. 이렇게. 자, 도와주세요.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세요. 예. 네.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엠스톤 정승윤입니다. 그, 비상벨 보이스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. 요거 잠깐 원격에서 이제 제어하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. 그, 잠깐 좀 시연 좀 한번 해주세요. 비상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. 원격으로 이렇게 온오프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. 나중에 MBR에 연동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